오늘의 아젠다 인트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건 김, 이슈와 솔루션인데요. 이슈라면 좀 거창하고 우리가 뭐큰 고치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현실에서 요구되는 상황, 현실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실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중간중간에 Q&A,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Q&A가 있어요. 그래서 Q&A 시간에 글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시간에 통신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트로입니다. 예, 인트로 들어가야죠. 예, 본격적으로 이웹 세미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처음 화면인데요. 아, 골치가 아픕니다. 아, 머리가 아픕니다. 네, 불편하죠. 네. 화면에 보시면은 좀 유명한 분이죠, 저 남자분. 예, 네. 뭔가를 좀큰 일을 좀 해결해 보고 싶은데 답이 딱 떠오르지 않는 눈초리예요. 아, 모습이에요. 네, 골치가 아픕니다. 아, 여러분의 빔 활용, 적용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가요? 네. 화면과 같으신 건가요? 아니면 시공 단계에서, 우리 지금 철골 BIM이 여러분들은 이걸 어디서부터 우리가 써야 되지? BIM이라고 하지만 BIM도 되게 분야가 많죠. 철골 BIM인데 그거는 더더욱 어디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철골이 복잡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철골과 같이 협업하기가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나와 거리가 있어서 오려두고 계신 건가요? 화면에 보시면 그 베이징 주 경기장이죠. 아주 복잡한 철 구조물이 얼키설키 돼 있어요. 저거를 우리가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심만 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올해 또 중국에서 또 올림픽 행사가 열리니까 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저와 같으신가요? 저런 분위기이신가요?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뭔가 좀 밝아졌어요, 그렇죠? 예. 아니면 이 구조물에 보면 디아크인데요. 아, 이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협업도 하시고 BIM 툴도 많이 사용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면서 완성에는 아름다운 구조물이시죠. 이런 그 BIM 기술을 빨리 적용하고 또 어렵지만 내가 먼저 가서 또 팀원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정말 멋진 구조물이죠. 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물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런 부분, 저런 어려운 구조물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건설 산업의 역사를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1시간가량 이제 저랑 같이 하실 건데요. 저런 구조물을 바로 우리가 수 있다. 우리 사무실 내가 할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길 권장드리는 선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랑 이제 같이 하실 건데요. 철골 BIM 좀 거리가 멀긴 하죠. 그리고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웨비나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그 웨비나는 이제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골 프로그램에 철골만 국한돼서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단편적이었는데 이후의 웨비나는 보다 더 BIM 환경에 맞춰서 철골이 어떻게 다른 분야와 잘 녹아들어갈 수 있는지를 녹아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방법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